해석입니다. 오늘의 해석할 문장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해석상 주목할 부분은 to show, 이 to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Some of them are zoomed in.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zoom in. zoom in은 확대하다이죠. 그러면 축소하다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zoom out. 축소하다입니다. 그래서 some of them are zoomed in을 해석해 보면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하면서 are zoomed. 확대하다가 be plus pp의 형태가 돼서 확대되다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로 이 부분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to show different faces 부분인데요. 이때 to 부정사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different faces를 먼저 해석하면 different, 다른 faces, 얼굴들이죠. 다른 얼굴들을 show, 보여주다인데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to 부정사가 문장의 중간에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뭐 할. 그래서 to show, 보여줄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있을까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주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얼굴들을 요 부분이 show의 목적어인데 이 부분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볼까요? 자, 일단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괜찮죠? 다른 얼굴들을 보여줄.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어떤 것이 어색하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해석이 다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앞에 있었던 부분 Some of them are zoomed in과 연결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와 맨 첫 부분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 어색하지 않죠?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줄 그것들 중 몇 개는. 여기가 어색하네요. 세 번째 거 또 봅시다. 다른 얼굴들을 주는 것은? 잘못 썼네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들 중 몇 개는 전혀 안 맞네요. 그래서 이때 to show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해야겠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때요? 해석 어렵지 않죠? 네, 수고하셨습니다.